게임 방법 설명. 바카라. 바카라는 플레이어 혹은 뱅커에 베팅할 수 있으며 하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각각 두 장의 카드를 드로잉한 뒤 카드를 오픈하여 카드의 합을 비교합니다. 이때 룰에 따라서 추가 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장으로 승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레이어와 뱅커 최초 두 장의 합산 결과에 따라서 4장, 5장, 그리고 6장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그에 따른 상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와 뱅커의 처음 두 장의 합산 결과에 따라서 추가 카드를 받거나 게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규칙입니다. 바카라에서 에이스는 1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킹, 퀸, 잭, 숫자 10은 각각 0으로 계산합니다. 그 외에는 카드에 표시된 숫자 그대로 계산합니다. 두 장의 숫자 합이 10이 넘을 경우에는 1의 자리만 계산합니다. 배팅 및 배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빨간색의 배팅존이 플레이어 배팅구역이며 배당금은 1배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뱅커의 배팅존입니다. 배당은 노커미션과 커미션 게임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커미션의 배당은 1배이며 뱅커가 6으로 승리하였을 경우에만 커미션으로 배팅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커미션 바카라에서의 배당 역시 1배이지만 뱅커 측이 승리할 경우 5%의 커미션을 공제합니다. 참고로 강월랜드에서는 노커미션 바카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회원 영업장의 바카라는 모두 커미션 바카라입니다. 다음은 타이입니다. 플레이어와 뱅커가 최종적으로 무승부일 때 타이 배팅 구역의 승리이며 배당은 8배입니다. 페어의 배팅 구역은 다음과 같고 배당은 11배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어는 두 장의 카드 가치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먼저 나온 예에서는 두 장 모두 5이기 때문에 페어이지만 두 번째 예시에서는 두 장의 카드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페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바카라 게임 진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배팅이 완료된 후 딜러는 플레이어, 뱅커에 각각 두 장의 카드를 드로잉합니다. 플레이어의 카드를 먼저 오픈하고 두 장의 합에 따라 추가 카드 드로잉을 결정합니다. 현재 5대1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 추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게임 결과는 5대1로 플레이어의 승리입니다. 게임 방법 설명 바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